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친환경 재배는 줄고 있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재배는 권장하지만 정작 친환경 농산물에 특화된 유통 시스템이 없다 보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도매 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과일들을 중도매인들이 낙찰받아 전국으로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이지만 친환경 농산물들도 간간이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 모양도 좋지 않아 재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품위 자체가 낮아 버리니까 예를 들어 못생긴 모양의 이제 과일이나 채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버리니까 중매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낮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공판장이 없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은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전문 매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친환경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40%를 소화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가격 시세에 맞춰가지고 외부 물건들도 다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확대시킬 수 없는. 나머지는 학교 급식이나 직거래를 통해 거래되지만 급식의 경우 농가 마진이 적고 직거래 역시 물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귤이라든지 겨울 채소라든지 제주만의 특성화된 품목을 전국 산지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광역 단위 유통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은 권장하고 있지만 유통 체계에 대한 혁신 없이는 친환경 농업의 확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